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간밤 EU 특별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진전은 없었지만 오늘 기관의 매수 속에 지수는 보합권 흔적흐름 그렇지만 1800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코스피 하락 출발한 이후에 보합권 혼조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 저점이 1800으로 1800선 아래로는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17거래일째 여전합니다. 오늘도 16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특히 프로그램 통해서도 1300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수는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 쪽에서 매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관 쪽에서는 투신을 중심으로 10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고 개인 쪽에서도 59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다시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0.8포인트 내린 1807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도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5일선 위에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여전히 매수 우위를 지켜가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오늘은 크게 팔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40억 원, 기관 쪽에서 12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1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현재 1포인트 오른 45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환율은 5개월 만에 1180원대를 돌파하며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117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유로존 정상들이 유로본드 발행 등 주요 현안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자 달러가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800원대 저항대가 뚫리면서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이 큰 흐름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3원 80전 오른 1176원 7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있는데요.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이런 점이 고민입니다라고 자세하게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열려있습니다. 023153-2613번 함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와 전화 다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EU 특별정상회담에서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한 채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수는 오늘 그래도 크게 밀리지는 않는 모습,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정리,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장이 바라고 있는 그런 호재거리는 아직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전일자부터서 전 그리스 총리인 파파데모스 총리가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렉시트의 발언에 대한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했던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나 다른 기관 그리고 유럽 국가 역시 그리스 퇴출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발언하면서 불안감을 조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을 좀 면밀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스 전 총리야말로 그리스 붕괴 가능성을 직접 만들어 놓은 장본인 중 한 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와서 그렉시트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전 총리로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는 게 전 세계 언론들의 평가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파데모스 전 총리의 불안 심리 조장 발언은 그리스 붕괴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사전 봉쇄 차단하려고 하는 고도의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분석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과거 IMF 외환위기를 던져놓고 떠나면서 했던 그때 당시의 발언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리스 전 총리의 발언을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신용등급 하향 얘기가 전일자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피치가 어제 일본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두 단계 내려서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한국과 같아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한국의 교역 상대국으로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로에 의해서 일본의 교역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약간은 좀 충격적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하게 보면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시장에서 별로 관심 갖는 이들이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 비중은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상 일본은 1985년도 프라자 합의를 기점으로 해서 꺼져가는 불꽃으로 낙인 찍힌 지가 오래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소비가 살아나서 전 세계를 이끌어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이고 또한 기업들의 경쟁력도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전일자의 이러한 신용등급 강등 배경은 역시나 작년도에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핵발전소 폭발과 같은 사상 최대 악재가 주식시장에는 반영됐지만 국가 신용등급에는 반영이 이제야 된 것이 아닌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일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금일시장에서 담배와 같은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요. 중동 모멘텀입니다. 한화가 대한민국 건설사상 최대 규모인 8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9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이라크 신도시 10만 가구 건설에 대한 본계약 체결이 예정이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희소식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중소 하도급 업체 및 기타 건설 자재 업체들의 숨통이 일부 터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건설주 강세가 최근 장에 비해서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데 타 업종 대비 선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이렇게 중동 모멘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경제지표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발표되는 경제지표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목요일자에는 내구재 주문 발표가 있겠는데요. 신규 내구재 주문이 지난 데이터 마이너스 4.2%에서 이번 컨센서스는 플러스 0.5%로 대폭 호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들도 내구재 주문에서 전 데이터 1.1% 마이너스였는데 이번 컨센서스 플러스 0.1%로 전체적인 신규 주문의 내구재 주문과 운송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 전체 데이터가 강력하게 플러스 전환이 된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제조업 섹터 쪽에서 신랄 같은 희망의 소식이 들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간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은 37만 건에서 컨센서스 데이터 37만 1천 건으로 1천 건 정도 증대될 것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과히 크지 않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고요. 금요일자에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될 예정인데 이전 데이터와 동일한 이번 컨센서스 77.8로 동일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경제지표 발표 자체는 중립적인 가운데 약간 긍정적인 시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경제지표 쪽에서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금일시장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와 문제점은 시장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100% 가득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캐시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그게 가장 고민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식을 통해서 매도를 해서 캐시화할 부분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추락한 펀드들을 환매해가지고 현금화해서 시장 대응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기존의 펀드들은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반등을 하더라도 원금이 될 가능성은 2000여 개의 펀드들 중에서 10%도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에 대한 주식 현금화보다는 펀드 현금화를 통해 아주 시장 대응을 해야 되고 향후 반등이 만약에 가능해진다 그러면 주도주로 갈아탈 수 있는 현금 확보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최근에 삼성전자 아직은 뭐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은 시장이 만약 다시금 원위치로 회귀된다 그러면 기존의 IT와 자동차 쪽에서 모멘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적 구조와 모멘텀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현대차 관심을 계속 가져보셔야 되고요. 시장 반등을 통해서 인덱스에 기대는 전략을 해보신다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대응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한 주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정동웅 전문가님 그리고 YG인베스트의 심규현 대표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개미들의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지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번으로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두 분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고 싶다,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첫 번째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네요. 네, 예. 목소리를 잠이 오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감기 조금 걸리신 것 같아요. 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시청자님 조금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요.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항상 개미들의 교 시청해 주신 데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잘 먹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가요? 엔게임요. 네. 좀 보유하고 있고, STS 반도체 그거 좀 가지고 있어요. 아, 이두 종목 저희가 봐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럼 엠게임부터 어머님 매수하시는 가격과 비중 여쭤볼게요. 7,200원이요. 네, 7,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나요? 30%요. 30%. 엠게임도 꽤 오래전에 매수하셨네요. 작년에요. 예, 작년 말 정도에 사신 것 같고요. STS 반도체 매수하신 가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800원인가, 850원인가 그렇게 샀어요. 네, 9,85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고, 비중은요? 20%요. 비중은 20% 비중을 담으셨고요. 이두 종목 한번 봐드릴게요. 두 종목 다 손실이 조금 있으셔서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특히나 엠게임은 작년부터 들고 계셨던 종목이기도 했고요. STS 반도체 매수하신 가격 봤더니 이 종목부터 한두달 정도 보유하신 종목이신가요? 매수하시자마자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계속 내려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한번 집중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엠게임과 STS 반도체 두 종목 보유하셨는데요. 7,200원에 엠게임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그리고 STS 반도체는 9,85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셨고요. 두 종목 옆에 계신 심기원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머님 전화 끊지 마시고요.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지금 두 종목 다 오래 들고 계셨고 또 손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실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으신데요. 이두 종목이 업종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통점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 뭐 이러한 부분을 보고 이두 종목 매수하셨나요? 아니면 각각의 종목을 그냥 각각의 모멘텀을 보시고 좀 매수를 하셨나요? 그 엔게임은 제가 몇번 한번 샀다 팔았다 했고요. 네. STS 반도체는 반도체가 좋다고 해서 올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그렇게 샀어요.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우선 엔게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제 몇번 사고 파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이 종목, 이 기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잘 알고 계신가요? 그거 게임주 그거하고 모바일 게임을 안 해, 뭐 인터넷 했는데 요즘 뭐 모바일 게임을 좀 한다고 하고. 네, 우선은 뭐 엔게임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온라인 게임 위주로 그 사업이 좀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상당히 적자라든가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점 아마 아실 텐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 스마트폰 관련된 모바일 게임 업체로 약간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최근에 뭐 컴투스를 비롯한 게임빌이 주가 상승 탄력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과 함께 동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양자산맥이라고 두 가지 게임이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 틈새 시장을 뭐 엔게임 같은 종목군 기업들이 뭐 계속적으로 좀 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업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엔게임 역시나 좀 동반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이 종목을 처음에 사셨을 때 목표가는 얼마나 설정해 주셨나요? 그것도 어떻게 잘 올라간 게만원또 가더만요. 만 원이요? 예, 9,840원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생각하신 것 같으신데요. 이게 우선은, 게임이 이것이요. 작년 8월 달에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이 안 좋고 할 때는 이 방어주로
가던데 올해는 그런 확률이 없는가요? 아, 예, 지금 그 방어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엔게임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대비해서 물론 뭐 좀 최근에 하락과 상승이 좀 반복되는 모습 보였지만은 시장의 네. 불안감이 커졌던 시기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작년도와 비교했을 땐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올해 한 해만 놓고 봤을 때에는 주가가 좀 견조한 흐름을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해서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이 엔게임을 비롯한 게임 업종에 그러한 기대감이 좀 주가에는 반영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지금 게임 업종이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뭐 경기 민감주들이 불안할 때 뭐 대안제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게임 업종 역시나 안정성과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해외 진출 모멘텀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경기 방어주라고 해서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좀 강했던 것은 아니고요. 경기 방어적 성격과 또 거기에다가 성장성과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강세 흐름 보였다고 정리해 드리겠고 뭐 이 종목은 최근에 한 4,500원대에서 현재 6,000원대 언저리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 종목에 대한 특성도 있겠지만 게임 업종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혹시 뭐 엔게임의 그러한 게임은 아니더라도 뭐 스마트폰 관련된 게임을 좀 자주 이용하신가요? 아니 저는 나이 많아서 그런 거는 못 하고요. 네네. 그 전문가님이 저하고 종신에 청송신 씨. 네네네. 좀 잘 봐주세요. 그리고 네네. 제가 이 게임 그건 잘 못 하고 뭐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못 하고. 네. 이 엔게임이 그 M&A 그런 건 안 되는가요? 그 네, 우선은 또 게임주 중에서도 이게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게임 업종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NC소프트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떠오르고 사실 엔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잘 게임주라는 그 워낙 그 기업 이름 자체가 약간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게임주다 생각하실 정도이지 어떤 게임을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네. 뭐 강호 무슨 강호 뭐 강호 2다냐 뭐 무엇이 나온다고 그래서 하더라. 네네. 우선은 열혈 강호 2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네, 아직 나온 네.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네. 테스트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네.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지금 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되냐가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게임 업종 중에서는 뭐 조금은 이름이 낮은 그런 업종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추세가 같은 게임 업종에 대한 흐름과 함께 동반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네. 지금 현재 매도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신다라고 한다면은 7,000원 네. 이상까지는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요? 7,000원 이상이요. 매수가 네. 부분까지는 네. 뭐 분명히 좀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까지 언제 얼마나 기다리면 그때까지 올까요? 우선은 그렇다면은 그거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냐가 좀 그 관건일 네.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시장이 좀 이렇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게임 네. 같은 종목군들은 오히려 상승 탄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컴투스라든가 게임빌이 정말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 보였을 때 엔게임도 동반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네. 짧게 잡는다는 거 짧게 보면은 한 7월에서 8월 달 이제 2분기 코스닥 종목군들 비롯한 네.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엔게임도 역시나 좀 상승 가도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흑자전환 이후에 기대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보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와서 그때 다시 한번 매매 전략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는 안 되겠고요. 네, 6월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기대감, 실적 기대감이 얼마만큼 빠르게 작용하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우선은 만약에 6월달이라고 해도 한 6월 말 정도로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6월 초라든가 이럴 때는 아직은 그 뭐 실적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러한 지금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해외발 이슈가 조금은 좀 시장에 영향력 미칠 때는 우선은 실적 이슈는 조금은 좀 묻힐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치 뭐 4천 얼마에 그렇게 빠지지는 않겠네요. 예, 우선은 뭐 지금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좋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급락 가능성은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이 이제 STS 반도체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예. 삼성전자 바라보고 사신 거 맞으신가요? 예. 예. 네. 우선은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이 종목의 매출이 거의 뭐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같은 경우 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0.9% 지금 삼성전자 떨어지면서 120만원대 초반에서 지금 그, 움직이고 그동안에 있는데.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도 이것이 못 가더라고요. 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네. 삼성전자 수혜주라고 해서 사셨는데 주가는 좀 네. 반대로 가는 경향이 왜 그런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잘 나간다라고 해서 SDS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 같이 삼성전자의 성장성만큼 같이 성장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정리를 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잘 나가는 기업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품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달을 받습니다. 사실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그러한 수익성을 여러 중소형 그런 부품 업체에 나눠주는 그런 형태가 상당히 좋겠지만은 사실 아직까지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러한 그 구조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히려 잘 나가는 대기업일수록 더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마진을 낮추는 그러한 경영 전략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이 그대로 삼성전자와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점을 염두해 주시고 삼성전자가 잘 나갈수록 삼성전자에 납품하려고 하는 업체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SDS 반도체도 역시나 지금 시점 확실하게 삼성전자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쟁 심한 우려감 속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 많이 납품하면 납품할수록 남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구조가 조금은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뭐 중소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품주를 공략을 하실 때에는 그러한 점을 꼭 유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상당히 좀 그 손실폭이 좀 크세요. 지금 거의 뭐 그 만원 부분에서 좀 만원 안 되는 가격대에서 사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시 좀 매도 의견을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매도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정리하는 전략에 있어서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에도 뭐 시청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추세가 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과거 작년도에 9월 달에 매매 패턴 봤을 때에는 누가 봐도 딱 빨간색 막대 그래프 많다라는 거 매수 누가 봐도 많이 좀 누가 사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거래량 봤을 때에는 관심도 시장에서 크게 뭐 부각도 안 되고 또 계속적으로 사주는 그러한 모습도 없다라는 거 오히려 물량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폭에 적어도 작년도 9월 초에 나왔던 매수 거래량 정도 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주가 급반등의 영향을 조금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나왔을 때 한 6,200원 선에서는 정리하시는 전략으로서 IT 업종에 대한 접근 상당히 좋으신 전략인데 우선 좀 대형주 중심으로 좀 그 포트룩 다시 한번 짜시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에 팔으라고요? 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한 6,200원대 올라왔을 때는 한번 정리를 좀 분할 매도해 주시고요. 6,200원과 그리고 한 6,900원, 6,800원 사이에서는 좀 매도를 하신 다음에 손실을 좀 줄이신 다음에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보고 나오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낙폭과대가 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종목 쪽으로 차라리 조금씩 갈아타시는 것이 시간이 좀 흘렀을 때는 오히려 그 계좌의 수익률을 좀 낼 수 있고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종목 봐드렸는데요. 일단 M게임은 두 달 정도 보유를 하신다면 매수가까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 STS 반도체는 6,200원 그리고 6,900원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 상담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잘 알았어요. 네,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또 개미들의 큐 방문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늘 앞으로도 개미들의 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문자가 좀 들어왔습니다. 문자 들어온 종목들 살펴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미래나노텍인데요. 6,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60%신데 손절해야 할까요? 이 점이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미래나노텍 아무래도 오랫동안 좀 지루하게 움직여서 이제는 그만둘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선 미래나노텍은 2분기하고 3분기 실적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2007년도인가 8년 초에 상장을 해서 뭐 17,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평면 TV가 나오면서 벽걸이형 평면 TV가 나오면서 이제 LCD라는 TV가 나오면서 미래나노텍이 생산하는 광학 필름이 많이 들어가서 그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LCD 패널에 들어가는 얘네가 뭐 백라이트 유닛인가 블루라고 하는 백라이트 유닛이나 이런 광학 필름 생산 업체인데, 이제 LCD TV가 많이 팔리면서 이제 중국 저가 제품이 많이 나오면서 과잉 공급으로 이제 판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수익성도 악화됐기 때문에 미래나노텍이 계속 하락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2000 실적을 잠깐 보시면, 2011년도 실적이 아주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87억, 순이익 71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그때 이제 중국 저가 물량하고 이제 수익성이 악화된 게 이제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을 보시면 1분기에 이제 기간이나 뭐 가이던스보다 뭐 20%, 30%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제 필름 업체 같은 경우는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닝을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예전만큼 두 자릿수 10% 정도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얼마 전에 이제 미래나노텍 이제 IR을 했는데, IR에서 이제 나온 게 올해 가이던스가 이제 매출액 3,400억 그리고 영업이익 220억 이제 순이익은 제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시한 대로 이 정도만 나와줘도 지금 가격보다는 더 높은 가격 까지는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만약에 회사 측에서 이제 아무 이유 없이 가이던스를 잡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220억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7,000원에서 8,000원까지는 다시 상승을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제 LCD, LED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OLED TV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근데 OLED라고 하면은 이제 자체 발광을 하기 때문에 블루라는 이제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하는 게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래 나노텍이 백라이트 유닛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OLED 시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에서 이제 신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신사업이 잘 된다면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겠지만, 그 OLED TV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뭐 3, 4분기 아 2, 3분기 3, 4분기를 지켜보고 실적을 지켜보고 실적만으로도 7, 8천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은 보유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힘드셨겠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요. 보유하신다면 2, 3분기 정도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한 7, 8천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미래나노텍 점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하이스코 들어왔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2378번님이십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34,300원이시고요. 이분도 비중이 60%시네요. 신기현 전문가님. 네, 우선은 그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 최근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런 수혜 기대감보다는 철강 업종 자체적인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연일 급락세 보였는데, 뭐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좀 중국발 기대감 때문에 현대 제철을 비롯한 현대 하이스코 그래도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3%대 현재 반등 보이면서 34,000원대 초반 움직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만 우선은 좀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런 수혜 기대감으로 실적 모멘텀 뭐 강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정반 산업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 그리고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환율 급등에 따른 또 피해 업종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다고 한다면은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 상승 가능성 높다. 따라서 현대 하이스코 같은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적 악화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미뤄보았을 때 투자 전략 세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 가격대 34,000원대가 작년도 12월달 그리고 그올 연초까지 좀 지지 라인으로 좀 형성되었던 그런 가격대인 만큼, 이 가격대 지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반등 강도는 조금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럼 반등 강도는 한 38,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뭐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한 38,000원에서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한 36,000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왔을 때에는 정리하시는 전략 장기적으로 가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좀 매매 전략 세우시고 손절가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33,500원 이탈 시 역시나 추세 하락 뭐 25만원, 25,000대까지도 지금 시점 만약에 깨진다라고 한다면 내려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 현재 하이스코어에 대해서는 손절가는 좀 짧게 33,500원 라인만 잡고 매매하시는 전략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하이스코어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8445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보내주셨는데요. 테마주라 감이 잘 안 잡혀요. 언제쯤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면서 매수하신 가격은 8,220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 이 종목은 옆에 계신 정동홍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니 많이 어려우신 것보다 지금 수익률이 네, 굉장히 예, 50% 정도 나셨습니다. 네. 예. 아,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는 다 팔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좀 이런 종목은 테마주다 보니까 좀 이제 차트 매매를 제가 선호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테마주를 엮이면서 2,000원부터 뭐 2만 원 넘게까지 10배 가량이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테마주들을 많이 대선 테마주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아니요 대선 테마주 뭐 대장을 잡았다 그러면 10배 정도 보내고 하락을 시키더라고요, 대부분이. 네. 참, 그거는 신기했었는데, 이 종목도 10배 정도 상승을 했다, 지금. 이제, 최고가 대비 이제 한 반 정도, 반토막 정도 난 상태인데, 일평균으로 보면은 이미 이평선은 다 무너진 상태고, 이제 주봉으로 본다면은, 네. 언제 딱 60주선에 이제 맞닿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한다면, 뭐, 반등, 아, 지금 상태에서 우선 15%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수익권이니까 네. 매도를 하시고, 그래도 이제 차트 매매를 봐서 지금 반등을 한다면은 나머지 5% 반등 시에 팔아주시고, 만약에 11,000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나머지 5%도 수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수익 중이시지만 아무래도 행복한 고민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문자를 보내주신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 주신 거 참고하셔서요. 더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모직이 들어왔는데요. 8274번님의 종목입니다. 제일모직 3월 중순쯤에 매수하셨대요. 매수하신 가격은 99,800원, 비중은 50%. 너무 지루하게 흘러가서 장기간 가져가면 좀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신기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 뭐 충분히 수익 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게 뭐 지금 그렇게 뭐 많이 손실 중은 아니십니다. 따라서 손실 줄이시는 전략은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뭐 제일모직은 아시겠지만은 IT 그 관련된 소재 부분뿐만이 아니고 역시나 패션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그래도 큰 폭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흐름 보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아무래도 삼성 관련 그 관련주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120만 원 이하에서는 반발매수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는. 제일모직에도 좀 같은 라인에서 하방 경직성은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9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도부터 이미 좀 좁은 박스권의 형태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비중이 만약에 좀 그 많으시다 50%라고 네. 하신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10만 원대 왔을 때 거의 물량이 한 20%에서 30% 정도는 줄이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나머지 전체 물량의 한 20에서 30%만 들고 가시는 전략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11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고 네. 뭐 이러한 부분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IT 관련된 부분 삼성전자 효과에 따른 기대감 작용하든가 아니면은 패션 사업에 대한 지금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러한 패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패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그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파시는 전략으로 11만 5천 원 선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로 보신다면 제일모직 11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내다보십니다. 그리고 7975번님께서 SBS 미디어홀딩스 보내주시면서 어제도 상담 신청했는데 오늘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어제 채택이 안 됐었나 봐요. 상담 전화 상담 한 통화만 더 받고 바로 이어서 SBS 미디어홀딩스 상담해 드릴게요. 7975번님 채널 고정하시고요.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지금 방금 보셨죠?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도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주신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도 목소리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아, 지금 40이고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어리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도 굉장히 예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만큼이나 종목들도 예쁜 짓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 부여 중이신가요? 아, 조금 어제 네. 좀 수익이 나는 듯하고 오늘 아침에도 좀 괜찮더니 그 네. CJENM인데요. 네, CJENM이요? 갑자기 뭐막 지금 지수가 하락하면서 그러는지 지금 막 네. 빠지는 것한 3, 같아요. 4%, 3% 정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매수하신 네. 가격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3만 800원에 30%요. 네, 3800원에 비중이 30%. 어제 매수하셨다고 하셨나요? 네. 네. 그리고 CJENM 이 종목 말고 또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이 드래곤플라이라고요. 네. 이거는 17,000원에 20% 매수를 했는데 네, 이것도 아침에 17,000원에. 좀 괜찮았는데 지금 좀 빠지네요. 네, 이 종목도 매수하신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드래곤플라이, 그리고 CJENM까지. 드래곤플라이는 매수하신 그 가격이 17,000원. 비중은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20%요. 20%요. 두 네. 종목 다 이제 매수하시는 가격 부근에 있는 종목들인데요.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두 네. 종목을 주셨는데요. CJENM 3800원에 비중이 30%, 드래곤플라이 17,000원에 비중이 20%. 다른 종목들과 현금들로 50% 비중 채우고 있는 거 계신 것 같고요. CJENM 드래곤플라이 옆에 계신 정동문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뭐두 종목 다 어제 매수하신 거라고요? 둘다 어제 제가 보니까 기관 수급들이 좀다 좋은 것 같아가지고, 장도 좀안 좋고 그래서 게임주가 좀갈것 같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좀 괜찮더니 또 매수한 가격에서 조금 빠지네요. 아,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는데, 네. 두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CJENM은 보유해도 될것 같지만, 아, 네. 드래곤플라이는 좀 보유하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연세가 뭐, 연세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마흔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직접 뭐, 게임을 하셨으면은 이 종목을 투자를 안 하셨을 텐데, 두 종목을 왜 투자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CJENM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계열사 다섯 군데, 뭐, 엠넷미디어, CJ 인터넷 등을 통합하면서 국내 이제 최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사가 됐습니다. CJENM이라고 하면 이거 뭐 언급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뭐, 케이블에서 엠넷, 그리고 뭐, TVN, 뭐, OCN 같은 채널을 방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CJENM인데, 매출 구성을 보면 CJENM은 50% 이상이 이제 방송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 부분이 이제 영화, 공연, 그리고 게임 부분인데, 1분기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은 1분기 실적이 매우 안 좋았거든요.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던 이유가 방송 사업에 그동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어떤 비용이 들었느냐, 뭐 슈스케라든가, 그리고 뭐 코미디 빅리그 이렇게 언급을 해도 되나요? 그런 방송을 이제 제작을 하면서 비용을 많이 했는데 이제 회수를 못한 기간입니다. 방송 쪽에서 이제 비용은 많이 들였지만 매출로 해서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 비용 처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1분기 실적이 이미 다 발표됐고 예상 실적이 다 발표됐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 그리고 이제 2분기, 3분기부터 이제 방송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양전환이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좀 플러스 전환해서 이제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40%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 부분이 안 좋습니다. 우선 이제 나머지 사업 부분이 이제 영화 제작이나 이런 영화 관련 산업이 있는데,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작년인가? 제가 영화를 잘안 봐서 모르겠는데, 7광구라는 정말 기대감이 컸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CJENM에서 제작, 투자를 했던 건데, 나쁘게 말하면 망했습니다. 7광구는. 예, 그리고 두 번째 영화가 이제 마이웨이인데, 마이웨이도 정말 엄청난 제작비를 들였고, 그 감독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뭐,
그 전쟁 영화에서 정말 이름이 있는 그런 감독님이 감독을 맡았는데도 이제 마이웨이가 예상만큼 이렇게 많이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부분에서 CJ ENM이 실패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향후에 내놓는 영화도 CJ ENM이 크게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산업 부분에서 크게 모멘텀 거리는 없고, 두 번째가 이제 게임 부분인데, CJ ENM이 원래 이제 넷마블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넷마블에서 옛날에 인기가 한창 있었던 서든 어택이라는 게임을 이제 퍼블리싱을 하고 있었는데, 서든 어택은 이제 게임 하이라는 기업의 게임입니다. 게임 하이에서 만든 건데, 게임 하이가 넥슨에 인수가 되면서 퍼블리싱을 공동 퍼블리싱으로 나눠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서든 어택이라는 게임에 대한 수익도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뭐 게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아니요, 저 게임 잘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대작이 목말라 있었는데, 대작이 한꺼번에 세네 개가 나왔습니다. 뭐 LOL이라는, 그리고 디아블로라는,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이제 대작이 나올 건데, 이런 게임이 나오면은 예전 게임은 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서든 어택이 나온 지뭐 4, 5년이 됐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임을 하기보다는 정말 대작이 올해 많이 나왔으니까 신규 게임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 퍼블리싱이라는 악재도 있지만, 신작이 많이 나와서 사용자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게임 부분에서도 이제 사업성이 많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이 공연인데, 공연은 아무래도 이제 한류 열풍이 불다 보니까 뭐 공연 수익이 있다,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많은데, 공연 수익이 있어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연 수익은 접어두고라도 지금 방송에서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예상하고, 영화, 공연, 게임 사업이 모두 안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솔직히 다른 업체와 비교하면 정말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CJ ENM이라는 국내 최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J ENM은 지금 가격에서 약간 손실 중이시지만, 하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면 한 34,000원까지는 상승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하반기 실적이 또 1분기처럼 안 좋다 그러면은 지금 손절하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곤플라이라는 이제 두 번째 종목인데, 이것도 이제 게임주라서 사셨다 그랬는데,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작이 나왔는데, LOL, 디아블로,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대작은. 근데 드래곤플라이에서 런칭하는 게 스페셜 포스입니다. 스페셜 포스는 서든 어택에도 밀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중국 런칭 기대감이 있는데 중국에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막 보고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중국에서 망할 겁니다. 그 이유가 중국에서 지금 서든도 안할 뿐더러 기존에 했던 게임을 하기보다는 뭐 디아블로, LOL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뭐 유저들이 막말로 뭐 미쳐 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스페셜 포스 2가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하기는 참 힘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수급을 말씀하셨는데, 수급이 뭐 보면은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드래곤플라이. 투신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이게 투신이 매수를 하면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않고 점점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투신이 어쩔 수 없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락폭을 줄이는 거지 상승을 견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투신이 손절매를 한다면은 정말 이거는 뭐만원 이하로까지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손실 중이시지만 아무래도 드래곤플라이는 손절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되고, CJ ENM은 2, 3분기를 좀 기다려보자, 34,000원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CJ ENM과 드래곤플라이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렸는데요. 도움 되셨습니까? 네, 많은 도움 됐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나중에도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개미들의 큐꼭 문자나 전화 주시고요. 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약속드렸죠. SBS 미디어 홀딩스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7975번님의 종목입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 3,320원에 비중은 15%,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심기원 대표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상당히 좀 급등 양상, 어제장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 이슈가 좀 집중되고
집중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만약에 좀 수익 구간이다라고 한다면은 네. 한 번쯤은 좀 분할 매도하셔서 이제는 수익 신호 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200일선에 대한 저항 라인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주가가 3일 연속 좀 급등 양상에 따른 피로감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우선은 수익 신호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만약에 좀 그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애착이 있다라고 한다면 갖고 계신 물량의 한 50%만 정리하시는 전략도 어느 정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뭐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뭐 시장이 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렇게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는 그래도 관심도가 며칠은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지금 시점이라도 50% 수익 신호 확실하게 해놓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목표가 한 4천 원만 잡고 다시 한번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SBS 미디어 홀딩스에 대해서는 실적 모멘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들어왔습니다. 2283번님의 종목인데요. 한국항공우주 매수하신 가격은 3,300원, 비중은 50%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한국항공우주는 뭐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이 뭐 회사명부터 이제 군수입니다. 항공기 제조나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이슈가 많았던 종목입니다. 뭐 기관들이 뭐 이거 제가 예전에 뭐 모임 같은 거 나갔을 때는 뭐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막 이런 종목이었었는데 지금 4만 원까지 상승하다가 많이 꺾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꺾인 이유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 아무래도 주주로 있는 것들이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한국항공우주가 많이 네. 흘러내렸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은 이제 단기성 악재입니다. 단기성이라고 하지만 워낙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3만 원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악재만 소멸된다면 다시 3만 네. 원 이상까지는 상승이 네. 가능할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을 잘못 써주신 것 같아요. 3만 3천 원인데 공화나를 빠뜨리셨네요. 그렇죠? 3만 3천 원인데 착각하셨나 봐요. 예. 33,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손실이 좀 크신 편인데 네. 20%가 넘는 손실을 보셨는데 네. 이 악재가 소멸될 때 팔자. 악재가 소멸되면 다시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악재가 소멸되고 3만 원 부근까지 오면은 그때 손절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아주 간결하고 요약적인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만도가 들어왔는데요. 695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만도 매수하시는 가격이 16만 5천 원인 것 같아요. 이분께서 165만 원이라고 써주셨는데 이분 한국항공우주에 없었던 공이 만도로 갔습니다. 16만 5천 원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50% 비중으로 담고 계신데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절을 네. 해야 하는지 이 점이 가장 고민이시래요. 네, 우선 뭐 만도 같은 경우에는 업황부당함보다는 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에 대한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면서 하락폭 좀 커지고 있는데 5.9% 지금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락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손절을 할지 말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급락 나왔기 때문에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그리고 반등 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너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시점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인수 이후에 대한 부담감이 먼저 주가 반영하면서 지금 급락했기 때문에 그래도 되돌림 현상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네. 매수가 근처에 한 16만 원대까지는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급하게 손절하지 마시고요. 일단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16만 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도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죠. 정동웅 전문가,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 센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26일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나종우 전문위원이 최적화된 우량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저 세미나를 개최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